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 어떻게 갑자기 쓰게 됐는데요. 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또 이렇게 저 예기치도 않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어쨌든 박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치료해 주신 그 치료하신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제가 또 증언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13년 전에 갑상선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래 양쪽에 다 이렇게 절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수술을 끝나고 보니까 한쪽만 절개를 했더라고요. 한쪽은 조금 이제 아직 이제 수술할 단계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 중에 10년 넘어서 이제 작년에 양쪽에 수술을 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서부터 제가 5월 말만 되면 그렇게 덥지 않은데, 그렇게 덥지도 않은데, 여름이 다 지나가기까지 목에 뒷덜매만 빼고 이렇게 땀띠가 그렇게 많이 났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두 번째로 양쪽으로 다 이렇게 절개를 하고 나니까 더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월 그때 용산 지성전 그때 이제 예배 드린 그날은 제가 못 왔고요. 이제 제가 화요일 날 왔는데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옮긴 곳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오려고 하는데 마침 어떻게 이제 오선영 권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여기 다른 곳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 곳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땀띠로 그렇게 심하고 또 이렇게 이제 양쪽에 갑상선 암으로 다 절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양쪽 무릎 밑으로 굉장히 이렇게 결리고 아팠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그렇게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하면 그렇게 이제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집에 왔는데 그날부터 이렇게 그냥 목이 꾸들꾸들 하면서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일주일 후에 제가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번에 분명히 이렇게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치유해진 것을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가서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음을 제가 간증할 테니까 다시는 제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렸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일주일 후에 친구들을 만났을 적에 제가 오늘 특별히 간증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제가 이렇게 영광을 높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정말 이렇게 요즘에 덥고 그런데도 정말 너무 건강하게 잘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치료하기 위해서 39대 갈고리 채찍을 맞으셔서 온몸이 만신창이 되고 피투성이 되고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39대 갈고리 채찍이 그 피투성이 살점이 떨어지면 그 고통을 다. 그래서 이미 우리 복음 뭐냐? 복음은 영의 문제, 혼의 문제, 육의 문제인데 영의 문제는 죄의 문제고 죄, 혼의 문제는 상처, 마음의 쓴뿌리, 육은 치료, 질병.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 받았느니라. 탐난받아. 어떻게 죄 용서한다고 할 수 있을까? 영의 죄 용서 안 보이잖아요. 죄 용서 보여줄게. 침상죄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육은 걸어갔다는 말이에요. 치유가 병 좀 나은 것 같고 병원에 가서 나오면 전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죄 문제 해결이지.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치유가 안 되거든요. 죄 문제 때문에 치유까지잖아. 여기 치유를 뭐 병 좀 나은 것 같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났잖아. 그리고 죄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려고? 죄사함 얻으라? 그러면 회개하고 죄사함 성령의 선물. 성령이 뭐냐면 회개가 죄사함 아니면 성령이 안 하거든요. 사실 성령 왔다는 건 죄사함이 제일 문제예요. 이해가 돼요? 죄가 용서돼야 총까지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뭔가 이게 영의 문제, 죄의 문제, 혼의 상처, 쓴뿌리, 육의 문제. 그 때문에 병원에 가면 뭐 아니 병원도 하나님 축복인데 전혀 아니에요. 그게 부활의 능력, 주님의 부활을 뭘로 준 거냐고. 따라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준 거니라. 말씀이 살아계시는 말이다. 생명이다. 그걸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그리고 사복음서에 수많은 병을 고쳐 귀신 쫓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 현장에 우리가 지금 한국계 개혁운동하다. 뭘 어떻게 개혁해? 내 사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본질로 돌아가고 주님의 사역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회개예요. 빗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너무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의 은혜로 그래서 안수받고 치유받고 예언받고 능력받고 이게 사실은 정말 영적 싸움이에요. 악한 영을 제압한 것이고 이 복음의 능력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